안녕하세요, 솔맨입니다. 오늘은 다가올 메리 추석을 맞이하여 이 짜지 않고 뒷맛 깔끔한 그 집, 그 한정식 집 돼지갈비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뻔하디 뻔한 사과 갈고 배 넣고 뭐 그런 건 팁도 아니죠. 누구나가 만들어도 유명 한정식 집의 이 돼지갈비집 그 맛이 가능하도록 오늘 썰맨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발에 툭툭 차이는 소고기가 아니라요, 돼지갈비찜용 2kg 준비했습니다. 핏물을 먼저 빼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. 설탕 한 큰술을 넣는 이유는요, 이 설탕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핏물이 훨씬 더 잘 빠진과 동시에 이 설탕이 또 연육작용을 해서 이 살코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한다는 거 참고하셔서 핏물 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넓고 깊은 냄비에 물 2리터를 넣고 핏물을 뺀 돼지갈비를 넣어주세요. 자, 잡내를 제거하는 데는 피존도 좋지만 생강 두 쪽이 제격입니다. 설탕 두 큰술 넣고요, 끓기 시작하면 약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데쳐주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 돼지갈비가 갖고 있는 이 잡내도 어느 정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. 초벌로 끓일 때 떠오르는 거품들은요, 수고롭게 걷어내지 마시고요, 약 5분 정도 끓인 후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한번 세척을 해서 이용하시면요, 훨씬 더 잡내 없고 탱글한 돼지갈비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마트에서 돼지갈비찜용 고기를 구매하실 때는 대부분 다 손질이 돼 있지만 저는 이게 도매용으로 구매한 고기라 손질이 좀 덜 됐습니다.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, 살코기하고 뼈하고 분리해서 애들은 이제 뼈 많은 부위 주고 저는 살코기 먹고 이런 부위는 또 썰맨이 먹어야지, 잘하는 색사들아 너희들은 먹을 날이 많지 않니? 자, 이렇게 손질한 돼지갈비를요 냄비에 넣어주시고요, 야채는 기본적으로 감자가 필요하겠죠. 자, 알감자 준비했는데 막 놓치고 난리 났어, 쪼꼬매가지고. 아유, 그냥 감자는요 형편에 맞게 양 준비하시면 됩니다. 자, 당근은요 한 개 준비했는데요, 저는 약 요만큼 이용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당근 싫어해. No. 당근이 뭐 돼지갈비찜의 맛을 뭐 크게 좌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. 막 요래. 자, 사과는요 반 개 넣으면 됩니다. 배도 상관없습니다. 반 개 넣어서 이제 믹서기에 한번 갈아줄 거고요. 자, 무 꼭 넣어야 됩니다. 무 2분의 1 조각 정도 같이 또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주고, 생강도 약 두 쪽 정도 준비해 주면 되는데요, 뭐 다진 생강도 상관없습니다. 양파 2분의 1개는요 이렇게 깍둑 썰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끓고 난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 만들어 볼게요.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을 종이컵 기준으로 한 컵 넣어주시고요, 물은 총 3컵 넣어서 진간장 한 컵이 가지고 있는 염도를 희석시켜 주시고요, 설탕은 2분의 1컵에서 3분의 2컵, 기호에 따라서 이 단맛 좋아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됩니다. 사과 2분의 1개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, 양파 2분의 1개도 같이 넣어주세요. 무 또는 배 2분의 1 조각을 함께 넣어주셔도 좋습니다. 코카콜라 한 컵을 이용해서 믹서기에서 한번 갈아주세요. 코카콜라를 이용하는 이유는 색깔도 색깔이지만 코카콜라에 연육작용이 있습니다. 만들어놨던 간장 양념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, 간마늘 3큰술을 넣어주세요. 다음은 생강 1큰술을 다져가지고 넣어주시는데요, 편보다는 이렇게 다져서 넣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. 후추 2분의 1큰술 넣어주시고요, 다음은 미림입니다. 미림, 맛술 중에서 미림을 꼭 이용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. 2분의 1컵 넣어주시고요, 미원은 선택입니다. 2분의 1큰술, 카라멜 색소 2분의 1큰술도 선택인데요, 저는 있어서 넣었습니다. 색깔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장점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게 무엇일까요? 요게 뭘까요? 오늘의 팁, 바로 청양고추입니다. 청양고추 3개를 이렇게 다져서 넣으시면요, 돼지갈비 특유의 이 잡내도 잡음과 동시에 이 느끼한 돼지갈비 맛도 잡고 이 뒷맛 자체가 굉장히 청량감 있게 깔끔해지면서 여러분이 그 한정식집에서 먹었던 그 깔끔한 맛의 돼지갈비찜 맛을 집에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핏물을 빼고 한번 튀겨주었던 돼지갈비찜에 양념을 넣고요, 이제 양념을 한번 끓여주시게 되는데요, 양념이 끓기 시작하고 15분 정도 중불 로 끓여주시면 됩니다. 이때 끓여줄 때 팁은요, 뚜껑을 열지 마시고요, 꼭 닫고 끓여주셔야 됩니다. 어느덧 시간은 흘러 15분이 지나서 뚜껑을 열고 준비해두었던 야채를 넣어주시면 끝난 겁니다.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. 하지만 썰맨의 팁이 또 있겠죠. 자, 뚜껑을 덮고요,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중약불로 다시 한번 끓여주셔야 됩니다. 야채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신 다음에 뚜껑을 열면 여러분들은 이제 돼지갈비찜을 다 드시고 소화를 시키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자, 원하시는 점도까지 이 중약불로 한번 졸여주시면 되는데요, 맨 마지막에 대파를 넣어야지 이 대파의 향이 돼지갈비찜에 배어들면서 훨씬 더 갈비찜에 이 풍미가 올라간다는 게 또 썰맨의 두 번째 팁입니다. 자, 오늘 썰맨의 돼지갈비찜 요리 어떠셨나요? 굉장히 간단하면서 맛있게 보이지 않나요? 이번 추석 때는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, 이 썰맨의 돼지갈비 레시피로요 맛있는 가족 모임 그리고 맛있는 식사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자,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아타임이 왔습니다. 아세요?